여름 숲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정원의 주인공은 새들입니다. 짧은 여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들의 둥지짓기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죠. 새들의 집짓기가 시작되는 계절. 청딱따구리는 큰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옆 나뭇가지에는 때까치가 둥지를 트는 중입니다. 따스한 봄볕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때까치 녀석, 집을 짓다 말고 잠시 잠을 청합니다. 분주해 보이는 이 녀석.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죠. 지금 한창 둥지를 짓는 중입니다. 조금 늦었죠. 철쭉꽃이 피고 이미 잎도 무성합니다. 나무가 앙상할 땐 적에게 그대로 드러나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둥지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이때 짓는 것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녀석의 부리는 훌륭한 연장이 되죠. 나무 줄기를 아주 정교하게 벗겨냅니다. 주변 곳곳을 탐색하며 둥지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느라 분주합니다. 한입 가득 물고도 계속 모읍니다. 녀석의 건축 기술 한번 볼까요? 엮어갑니다. 둥지 재료는 거미줄로 이어줍니다. 거미줄은 가볍고 탄력이 좋죠. 녀석의 둥지 짓기는 몇 날 새끼들의 안전한 요람이 되죠.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대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는데 푸른 빛을 띠고 그런데 일부 붉은 푸른색과 흰색 알을 낳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색깔의 알을 낳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녀석. 여름철새인 녀석은 먼 거리를 날아 막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녀석이 찾고 있는 숙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와 같은 새들이죠. 이제 막 집을 조건이 참 까다롭죠. 탕랑성 조류의 습성이죠. 그렇다면 어떤 둥지를 찾고 있는 걸까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보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습니다.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둥지에 하나면 들키기 쉽상이고 4개 이상이면 포란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뻐꾸기가 날아오릅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은 숙주의 알처럼 푸른색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알과 뻐꾸기 알을 구분하려는 것이죠. 이 둥지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독특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색깔이 살짝 옅긴 하지만 푸른색 뻐꾸기 알이 탕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다른 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낮과 밤이 바뀌기를 11번째, 녀석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주 사냥감은 애벌레.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건 새끼 뻐꾸기뿐이죠.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할 때 어미는 계속 알을 품습니다.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새끼들이 태어나길 기다립니다. 새끼 뻐꾸기가 태어난 지 서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미는 알 껍데기를 먹습니다. 새끼의 흔적도 없애고 칼슘도 보충하는 것이죠. 새끼 뻐꾸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죠. 이제 녀석이 본성을 드러낼 때입니다. 어미가 황급히 막아봅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더 많은 먹잇감이 필요할 때죠.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먹이를 많이 줘야 하는 우량아로 어미 품속 잠깐의 평화.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대로 밀어내는 것. 어미가 주는 어미는 새끼 뻐꾸기 행동에 포기한 듯 보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단시간에 알과 형제들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크기가 두 배쯤 큰 녀석,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죠. 새끼 뻐꾸기의 등은 넓고 평평하고 골반은 약간 돌출되어 있죠. 다리와 날개 쪽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이럴 때 제 몫을 합니다.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하나를 밀어내는 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구석으로 몹니다. 새끼 붉은 머리 오목눈이로선 당해낼 이제 둥지아는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는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한동안 꼼짝도
이제는 어미도 새끼 뻐꾸기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어미가 먹이를 먹여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둥지를 발로 찹니다. 주로 잠든 새끼를 깨울 때 어미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새끼 뻐꾸기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새끼 뻐꾸기는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은 갈퀴 같은 깃털,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폭발적으로 그만큼 식욕도 왕성해집니다. 부족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흔드는 건 먹이를 달라는 신호죠. 녀석은 내내 어미에게 보챕니다. 입안에 먹이가 들었는데도 보챔을 계속합니다. 이 시기에 새끼 뻐꾸기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현실이죠. 이미 둥지에 꽉 찰 정도입니다. 붉은 머리 어목눈이가 만든 견고한 둥지가 있어 어미로선 피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둥지를 튼 녀석도 있습니다. 개미를 문 녀석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딱새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둥지를 튼 모양입니다. 어미와 새끼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딱새의 행동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닮아 있습니다. 새끼 뻐꾸기와는 다른 종으로 보입니다. 바로 녀석이 한 것이죠. 날개끝마저 노랗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녀석이 있죠. 바로 메사촌의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다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봄과 가을에 지나가는 나그네 새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낳는 탕란성 조류입니다. 주로 큰 유리새와 새 유리새에게 흔치 않습니다. 새끼 메사촌에게도 특별한 생존 전략이 이 날개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끼가 날개 하나를 퍼덕이면 어미는 주둥이는 두 배, 세 배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새들은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딱새 수컷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녀석도 새끼 뻐꾸기처럼 먹성이 대단합니다. 숲으로 날아가질 못합니다.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고 새끼를 밖으로 유인해 봅니다. 어미는 계속 새끼를 불러 그렇게 녀석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다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무사히 나뭇가지에 안착. 첫 비행은 성공적입니다. 숲에 나와서도 새끼는 여전히 날개짓으로 보름 정도 새끼를 보살핍니다. 수 있는 첫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밤을 좋아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고목에 솔부엉이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미 새끼 세 마리를 기르고 있죠. 어미가 사냥을 가고 나면 새끼들끼리 둥지를 지킵니다. 귀여운 외모지만 솔부엉이의 주 먹잇감은 딱정벌레, 나방 같은 곤충이지만 들쥐나 작은 새들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죠. 어미가 근처에 오면 숲은 먹이를 보채는 새끼들의 소리로 소란스럽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어미는 사냥을 끝내야 합니다. 숲과 맞닿은 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녀석도 있습니다. 공격이 먹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특징이죠. 붉은 배샘에는 주로 수컷이 사냥 어미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서너 개의 알을 낳아 20일 정도 포란을 합니다. 다음은 눈동자. 눈동자 테두리가 노란색이 암컷이죠. 둥지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알을 품습니다. 온몸으로 비를 막아 알을 보호합니다. 맹금류라 해도 모성은 같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비의 어미는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다행히 새끼 모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사실 맹금류는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하죠. 어미의 품이 필요합니다. 사람만이 이곳을 찾진 않죠. 나왔습니다. 깃털에 묻은
떡볶이가 햇볕은 털 속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언제나 높은 곳에서 주위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붉은 배새매가 좋아하는 사냥감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개구리를 낚아챘습니다. 사냥은 수컷이 하지만 또다시 들어가는 개구리. 작은 막내가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녀석들의 먹는 속도로 봐선 개구리 한 마리 기다려보지만 새끼들의 배고픔에 사냥을 나섭니다. 요즘 농경지가 점점 사라져 녀석들의 서식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났습니다. 농부는 급하게 물꼬를 터줍니다. 녀석들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폭우를 안전하게 피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어미가 사냥을 나가지 못해 새끼들은 배가 많이 고픈 상태. 어미가 구해온 것은 고작 매미 한 마리. 벌어졌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었죠. 빗물에 둥지가 뒤집힌 상황. 새끼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생에선 매일 이런 생존 전쟁이 벌어집니다.
새들은 항상 우리 가까운 곁에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만난 건 막 둥지를 떠나려는 새끼 뻐꾸기입니다. 덤불 아래 비밀의 공간. 이곳도 뻐꾸기의 탕란이 이루어졌죠. 숲속으로 옮기고도 약 보름가량.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자연의 시간은 그렇게 되풀이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날개 달린 짐승의 본능을 깨우죠. 새끼들의 날개짓이 힘찹니다. 각질 같은 이물질을 털어내면 날개는 빨리 펴집니다. 녀석들의 날개에도 검은 털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은 점점 어미를 닮아갑니다. 논의 가장자리. 간에 이루어지죠. 안전이 확인될 때만 먹잇감을 바닥에 놓고 다듬습니다. 머리와 내장을 먹기 좋게 발라냅니다. 어미의 인기척에 새끼들 개구리를 통째로 삼킬 만큼 많이 자랐습니다. 먹성이 대단합니다. 네 마리가 나란히 서니 둥지가 비좁아 보입니다. 많아집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 이곳을 완전히 떠날 모든 풍경이 변해갑니다. 새들에게도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죠.
있습니다. 이런 새들의 부지런함이 겨울을 버티게 합니다. 새들은 혹독한 겨울 새들이 추위와 맞서는 방법. 깃털을 세우면 은밀하게 사냥감에 접근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속이는 생존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유전자를 남겨 후세를 기약하는 것. 새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